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273쪽에서 274쪽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손에서 두려움을 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신감을 손에 쥐고 있다면 무엇을 할 건가요? 저 같으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놀고 어떠한 이해타산이나 손익계산 없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저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 편이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으로 바꾼 후 몇백 배나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일이 잘 풀리는 체험을 했거든요. 목표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위험해. 이렇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어. 가 아니라, 굉장하네. 재밌어.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노력으로 현실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즐겁게 해서 외부의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누가 저에게 정해준 것도 아닌 목표에 너무 갇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저의 교만함이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에 도달하려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만 줏대 있는 사람인 게 아닌데,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참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목표를 짓궂은 장난 정도로 보라고 하는 작가님의 말에 마음이 참 많이 녹아졌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었거든요. 장난처럼 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이랬다 저랬다, 갈피 없는 마음이 늘 좋은 거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압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렇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문장을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더 즐겁고 좋은 생각하면서 좋은 나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